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JTBC의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병 사건 조사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건 걸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최상병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 조치를 당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참사의 날이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에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 10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엔 한밤중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를 또 공습해 21명이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흘 전 공격에서도 45명이 숨졌는데 이걸 막지 못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세 차례나 전화를 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통화에 앞서 지난해 7월 31일에도 이 전 장관은 02-80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고유 번호입니다. 공수처는 이 통화 내역들을 분석해 군의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쯤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첩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직접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날은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보직 해임 조치가 내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박 대령은 최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에도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고유 번호인 02-80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 직후 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이 같은 통화 기록들을 입수해 통화가 이뤄진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화 내역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전화로 소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로 무리한 구조작전으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문을 닫습니다. 어제 마지막 본회의에선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참사의 날이라며 다음 국회가 열리자마자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이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의결에 필요한 정적수인 196표에 17표가 모자란 겁니다. 특검을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표 단속이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결 직후 야권 6개 정당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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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그런 사건 조작에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하는 첫 법안, 즉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에 이르는 만큼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차 거부권이 사용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선 여전히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각종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22대 국회 들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재추진을,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선구제 후 회수 이런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국민의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개정안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임시국무회의 직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이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니 보증금부터 먼저 돌려주는 대책을 추가한 겁니다. 이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중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 은평구에선 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5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승강기가 멈춰 섰습니다. 관리비를 매달 1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그 23년 4월부터 1년 동안 아예 미납이 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검사를 안 한 거고. 네. 건물주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집에 사는 20대 예비 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 결혼하고 하는데 저희는 좀 늦어져서 좀 무기력해진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아랫집에 사는 30대 양모 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란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들 가압류를 걸어놨든 그냥 그거에 대한 거는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이런 피해자만 지금까지 25명, 피해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이달 초 검찰은 이 집주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집주인은 벤츠 등 차량 여러 대를 몰고 유튜브까지 운영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이 닿은 이 집주인,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도 담보가 있어가지고. 보증금으로는 뭐 하셨어요? 대부분 다 이자가 나갔어요. 특별법 시행 1년, 피해자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는 다시 돌려받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전세 사기범들이 쓰는 수법을 그 정리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다시 나오지 않고. JTBC 정혜성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전방 지역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주민들에겐 어젯밤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중 공습을 뜻하는 영어 에어레이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경찰과 소방에 대피 상황인지 묻는 신고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를 또 공습해 21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흘 전 공격에서도 45명이 숨졌는데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이걸 막지 못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모여있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포연이 자욱합니다. 며칠째 이곳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탱크가 이날 처음 라파 중심부까지 진격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21명이 죽고 6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에도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최소 45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인구가 밀집한 라파에서 전면전을 벌인다면 미국산 무기의 공급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미 당국이 조사하고 있던 와중에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미 국방부에선 민간인 공격에 미국 무기가 쓰였는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I do not know what type of munition was used in that airstrike. I'd have to refer you to the Israelis to speak to that. 국내적으로 이번 공습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일단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As a result of this strike on Sunday, I have no policy changes to speak to. It just happened. The Israelis are going to investigate it. 현재 미국 여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만 너무 지지한다는 쪽과 반면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바이든 대통령을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열차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안전한지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도로를 달리는 차량. 노란색 신호등 여러 개가 깜빡이며 경고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기차와 충돌하기 직전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가까스로 화를 피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 장치를 켠 채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자 크레이그 도티 씨는 테슬라 FSD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이를 경고하는 신호등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 가능해 차가 멈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도티에게 차량 제어를 하지 못했다며 2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re we go. That was you braking? I braked. What are you doing? Why do you do that? 테슬라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지만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사실상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기능인데 차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할 때가 언제 닥칠지 몰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현재 사용 가능한 오토파일럿이나 FSD 기능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경기 고양에서 무인 점포에 들어온 일당이 돈통을 뜯어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범행에 걸린 시간 1분도 안 됐습니다. 대구에선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남성 두 명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료품 가게로 들어섭니다. 동전 및 지폐 투입구로 연결된 돈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더니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온 이들은 가위로 고정된 현금 보관함을 통째로 뜯어내더니 지폐 다발을 꺼내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가위 하나로 범행을 끝나는 데에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플라스틱 제조 배합기 안에서 이물질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에는 인천 서구 지하차도에서 군용트럭과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군용트럭을 3.5톤 규모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찌그러진 차량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저녁 11시 반쯤 경기도 전역에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 물체를 식별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른바 삐라를 뿌렸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내용도 어색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 번역이었습니다. 에어 레이드라고 번역했는데 공습 경보란 뜻입니다. 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바보가 전단을 공습이라고 번역하느냐, 경보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레리 서튼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이날 새벽에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받았다는 일화를 공개한 겁니다. 번역해보니 서울을 떠나라고 하더라, 3차 대전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데요. 정부가 긴급문자의 번역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정말 긴급한 경우 자동 번역을 쓰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입니다. 외국인들은 정부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달라며 우려 섞인 지적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대만 연예인들에게 사상검증 논란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은 대만 배우도 이걸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영화 청춘 18+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을 홍보하기 위해 대만 배우 허광한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 인사에서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 CCTV 웨이보를 올려라 이런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CCTV가 대만 섬과 함께 통일이란 붉은 글씨를 쓴 영상을 올렸는데 이걸 다시 게시해서 중국 통일을 지지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중국 누리꾼들 TD, 그러니까 대만 독립주의자라면서 허광한에게 제대로 입장을 밝히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유명한 대만 연예인들이 차례로 CCTV의 웨이보를 재게시하고 있는데요. 라이칭 더 대만 총통은 타이완의 문화예술인이 압력을 받는 게 안타깝다며 국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법정 밖에선 지지자들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트럼프의 지지자들과 말다툼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로버트 드니로가 손가락질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기성세대에겐 대부, 젊은 세대에겐 인턴이라는 영화로 익숙한 대배우죠. 이 배우가 법정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한다며 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A clown. But this city is pretty accommodating. We make room for clowns.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측은 모두 엉터리라면서 드니로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They bring in Robert De Niro who was shot down but apparently he needs attention because it's been a while since he's cranked out a good movie of liars.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 공짜라는 낙서를 쓰도록 주도한 이 팀장이 경찰 조사 도중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담배를 피우라며 수갑을 풀어줬다가 2시간 만에 잡혔는데 경찰의 관리 소홀로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흰 반팔티를 입은 남성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경찰들이 뒤를 쫓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라고 시킨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된 이른바 이 팀장 30대 강모 씨가 조사를 받다 도망친 겁니다. 강 씨는 조사를 받던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갑도 풀어줬습니다. 강 씨는 담배를 다 피운 뒤 서울경찰청 담을 넘었습니다. 담벼락을 넘어 탈출한 이 팀장은 제일 먼저 이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서 정문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2시간여 만에 인근 교회 옷장에 숨어 있던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도망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마약범죄 피의자가 도망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힌 네팔인이 도망쳤다 하루 만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에선 데이트폭력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왔다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이때도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찰의 기강회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군이 입대 열흘 만에 숨진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규정을 어긴 무리한 얼차려 때문이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4년 전 육군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뒀지만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감시하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육군은 지난 2020년 군기 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와 횟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국방부가 군인복무법 시행령에 이른바 얼차려 대신 군기 훈련을 명시하면서 각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군기 훈련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육군 규정에 따르면 크게 세 종류의 군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최대 25kg 무게의 완전 군장을 한 채 한 번에 1km 이내로 걷기,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최대 20회 등입니다. 이 모든 군기 훈련은 하루 최대 2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휴식 시간을 주도록 법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하고도 규정에 없는 달리기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휘권자가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이제 규정인데요. 네. 이 신교대가 그러한 얼차례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상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두고도 정작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난치암에서 주변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중입자 치료가 국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치료 비용이 비싸고 한계도 있지만 병원에는 치료 문의 전화만 수백 통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테니스장 2개 규모의 장비에서 중입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빛의 속도의 70% 수준으로 치료실에 빠르게 쏩니다. 환자가 이곳에 누우면 뒤에 있는 기계가 360도 회전하며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게 됩니다. 국내 처음으로 간암 3기인 70대 이모 씨가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중입자를 쐬는 시간은 2분. 이 씨는 앞으로 3번만 더 치료받으면 됩니다. 제가 몇 번 재발을 하는 간암이라 굉장히 편해서 CT 찍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연세암병원은 지난해 전립선암 중입자 치료를 도입해 1년 만에 270명을 치료했습니다. 일본에선 항암과 중입자 치료를 병행할 경우 재발 확률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간암과 췌장암 등 난치성 암도 대상입니다. 약간 희귀성, 난치성 두경부암이 있습니다. 그런 암들 그리고 6종. 병원 측에 걸려오는 문의만 하루 200여 통. 대기 환자는 벌써 30명이나 됩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국소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있지만 전신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또 치료비가 7천만 원 전후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강한 햇빛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